잘 키울 수 있는 변화남을 만나보고 싶었어요. 설마 했는데. 누나! 오늘의 누나입니다. 박수 한 번! 박수 한 번! 저도 처음에 넘어갈 뻔 했잖아, 정현이 형한테. 누나 완전 귀엽다. 이몬 너무 예뻐. 오늘은 던지 점프를 못 하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자유 화이팅! 아, 진짜 짜릿했어요. 너무 키보네 멋있는 모습 보고 싶습니다. 눈물이 떠나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 제가 선택된 거예요. 나쁘지 않아요. 어떡해. 어, 쟤니 첫날이야, 오늘. 아, 맞다, 오늘 데뷔. 데이트 하는 날. 이야. 1대1 데이트. 형, 진짜로요. 알려주시면. 가장 중요한 건, 여자 맞춰줘야 돼. 말을 많이 맞춰주고, 재밌는 일 많이 해주고, 걸음걸이도 맞춰주고, 네가 진짜 남자답게 맞춰줘야 된다. 그래, 네가 항상 좀 빠르게. 아니, 그냥 맞춰줘야 돼. 그게 아니잖아, 요쪽을 벗어. 말을 두 마디 이상 한번 꺼낼 때. 알았어? 알았어? 아, 완전 긴장했는데. 너무 걱정돼, 우리 팀에. 긴장했는데. 어딜 보고 있는 거야. 우리 좀 있으면 누나 만날 거라고. 네. 지금 빨리 나와야 돼. 울샤 하자, 울샤. 자, 자, 우리가 간다, 울트라 샤이니 변신. 네. 자, 하나, 둘, 셋. 우리가 간다, 울트라 샤이니 변신! 잘해봐. 손을 잡는 순간 문을 열고 너 뭐하는 짓이야 라고 하니까 어, 진짜 걱정되는구나. 가야겠다. 가자. 가자. 가야 돼. 우리 가자. 가자. 오. 오. 막내 태민이의 두근두근 첫 데이트. 너무 긴장한 것 같은데. 하긴 누나가 엄청 터프하긴 하더라. 어? 그런데 그 누나 맞아? 굉장히 좀 묘했어요, 기분이. 저번처럼 똑같이 돼야 되나 아니면 좀 더 편하게 돼야 되나. 어? 야. 어머! 얘는 진짜 따라왔어. 네, 안녕하세요. 어, 그때 누나 굉장히 터프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이쁘신 것 같아요. 뭐 근데 되게 근데 어울린다. 아, 뭐가 어울려. 안 돼. 안 돼. 난 태민이랑 어울리는데 이렇게 장갑은 할 수 없어. 근데 태민이 나이가 어려서 아직 많이 못 돌아다녀. 너 홍대 와봤어? 네, 홍대는 저 할머니가 사셔서. 오. 네. 빨리 빨리 가야 돼. 오. 어, 맛있겠다. 그치? 우와. 오늘도 첫 데이트니까 한번 내가 쏜다 친구가. 들어간다. 어, 들어가요? 어, 거기 따라 들어가야 되는데? 아, 어떡하니, 태민이. 오, 누나. 멋있지? 네, 멋있지. 아, 옆에 이렇게 또 한만큼은 귀여운 애가 이렇게 따라오니까 뭐든 다 해주고 싶잖아요. 뭘 해도 안 아깝고. 그냥 해주는 것 자체가 되게 좋았어요. 기분 좋고. 사람이 처음 크레페? 만났을 때 먼저 밥을 먹어야 돼. 크레페, 크레페. 어, 크레페 밥이야. 크레페 어떻게 밥이야? 저거는 디저트야, 디저트. 미안하다. 원래 아기 때부터 좋아한 거야? 아,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딱. 와, 진짜? 네, 딱 그때. 세븐 선배님, 비 선배님, 동방신기 선배님도 계셨고, 그때 되게 많이 계셨던 것 같아요. 주스 이런 분들은 모르지. 아, 그때, 그러니까 알긴 아는데 못 봤어요, 제가 직접적으로. 어? 나이 차이가 많이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먹어, 빨리. 내가 미쳤구나. 지금 내가 막 이렇게 소녀시대 흉내를 내면서 세대 격차를 좁혀도 모자를 파네. 이건 뭐 내가 내 무덤을 내가 판 거지, 이거. 미쳤죠, 제가. 형들은 뭐해, 지금? 형들은 지금쯤 이제 그 섬에 갇혀 있지 않을까요? 아직도? 아직도? 그 섬에서. 어색해졌어요. 내가 어색해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언제 해줬어? 어젯밤에. 어젯밤에? 마늘에서 어류 살게 짠짠. 나 근데 혹시 강아지 알레르기 없으시죠? 응, 없어. 되게 좋아해. 좀만 가까이 가주세요. 좀만 가까이. 걔는 진짜 좋아하는데 집에 돌볼 사람이 없어서. 가까이 가까이. 근데 잘 안 보여. 걔들 되게 우울해하잖아. 네. 아, 야, 우리 걸릴 것 같아. 왜? 나 잠시만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너네 딱 걸렸어. 자자자자자자자자. 태민아, 살살해 살살. 야, 태민아 끝났니? 어. 네.
줄 알았어, 역시. 아, 왜 이렇게 또 차고 그러세요? 아니, 형 자고 있었어, 형들은. 지금 되게 잘 알아요. 네, 아. 천천히 걸었어, 일부러. 다 알아. 형이 다 봤어, 또. 아까 가르쳐줬잖아. 천천히 걸어, 빨리 걸어, 빨리. 천천히 걷더라, 누나랑 얘기 오래 하려고. 네. 아, 뭐가 좋아, 빨리 걸어. 다음 데이트 코스에서는 좀 더 친근하고 막 농담을 많이 쳐야 돼. 아니, 먹지 마. 아, 농담이요. 농담하고 장난을 많이 쳐야 돼. 편하게, 편하게. 그래, 이놈 할 거야, 진짜로. 왜 그래? 왜? 들려. 왜 그래? 형, 그냥 농담. 그냥 상황 애매할 때, 라! 뭘 해도 어뉴 상태. 형 화이팅! 화이팅! 혼난다. 잘할 수 있어. 형이 아직 친구 다 해야 돼. 어, 빨리! 야! 아, 누나 오래 기다리셨죠? 아, 왜? 무슨 일이야? 아, 형들이 계속 쫓아와서요. 아, 진짜? 네. 애들 근처에서 탈출한 건 확인해서 다행이다. 사실 못했으면 큰일 났죠. 하이자. 형들이 저한테 여자들은 강아지를 좋아한다고 하는데. 누나, 응? 바로 여기. 어, 여기야? 네. 일단 들어가 보세요. 선생님 기타 치러 가는 거야? 공연하러 가는 거야? 짜잔! 오케이. 야, 이게 나 죽이려고. 어, 아니. 뭐였어? 어, 진짜. 문을 딱 여니까 정말 상근이만한 집채만한 그런 개들 내 다섯 마리, 여섯 마리가 저한테 달려들어서 짖는데 그 순간 저 정신줄을 놨어요. 어, 물어, 물어, 개들. 어, 야, 나 코 쳤어. 오, 깜짝아. 예. 지금. 와, 진짜 많다. 강아지가 진짜 많은데, 태빈이 계속 따로놀아, 형 봐. 태빈이가 지금, 강아지가 너무 좋아서 누나랑 얘기를 안 한다니까? 그럼 안 되는데. 아, 무거워. 무거워. 눈망울이 제일 똑같이 생겼다. 눈망울 이리 와봐. 아, 정말요? 너 눈이, 이러고 땡그란 게 얘랑 똑같이 생겼어, 얘랑. 본인이 말을 깨고. 나 도저히 못 지켜보겠어. 난 갈래. 키! 어딜 가! 야, 여기서 돈 들렸어요. 야, 이 방에서 패스. 여기. 오, 야, 나한테 온다, 이제. 오, 잠깐만. 자, 시선 분간. 던져주셔도 받아먹어요. 아파! 걔들한테 거의 쫓겨가지고, 나 진짜 쇼파 위에 올라가서 막 소리 지르고 이랬는데도 난 쳐다보고 계속 이렇게 걔랑 놀고 있는 거야. 야, 물론 이해는 해요. 걔가 더 좋을 나이기는 해요, 여자보다는. 내가 못 산다. 아, 너네 정말. 아, 어떻게 돼? 그냥 이렇게 절대 안 만들면 이렇게 잡아야 돼. 기다려. 기다려. 오. 자, 아. 먹어. 오. 너네 태민이를 도와주려는 거야? 방해하려는 거야? 앉아. 손하면서 화이팅 해주세요. 화이팅, 화이팅. 앉아. 앉아. 오, 무서워. 키, 너 그러다 또 걸린다. 어, 절대 태민이가 걱정돼서 들어가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구경이나 하자라고 그랬던 거지. 어, 절대로 따라가거나 그랬던 건 아닙니다. 네. 아, 진짜 닮은 것 같아. 오니 형, 오니 형 닮았고. 이거 오니 닮았어. 민호 형 닮았고. 저 친구 딱 가만히 안 돼서 딱 이렇게 표정 딱. 그리고 키 형. 굉장히 활발한 거. 와, 계속 깨지게. 키 형이나? 얼굴이 종현이 형 닮았어. 어, 나 지금 아까 딱 본 순간부터 종현이 형 닮았다고 소리 질렀다니까. 저게 종현이 형 닮았네. 진짜로? 어, 이번에는 그러면 아유. 강아지들을 저희 이렇게 앞에다 놓고 저희가 강아지를 부르는 거예요. 먼저 강아지가 오는 쪽, 그쪽이 이기는 걸로. 반드시 소원 들어주셔야 돼, 이기면. 네, 해볼게요. 시작! 뭐, 누구? 거리? 혜민이, 누나한테 말하고 싶은 소원이 있나 본데? 일로 와. 완전 궁금해. 일로 와. 그치, 일로 와. 일로 와. 아니, 일로 와. 거리, 거리, 거리. 왜? 거리야, 일로 와. 아니야, 나. 거리. 와, 됐다. 와, 진짜 팔도 안으로 긁는다. 네, 저, 얘한테 어핀 걸로. 뭐야? 이게 소원이야? 되게 잘 어울려. 그냥. 어, 괴로워. 아, 귀여워. 자, 걷기. 빨리. 바로 열 발자국. 하나. 오, 둘, 셋, 다섯. 동해 번쩍, 새해 번쩍, 키. 이번엔 간식까지? 둘 더 배고프겠지, 아마? 엄청 배고플 거야. 네, 우리가 먼저 먹는 거야. 위에 상황은 어때요? 우리가 왔는데 신경 안 쓰던데? 어. 둘이 노는데 우리를 아주 그냥 신경도 안 써, 신경도. 한 게임 더 해야 돼요, 이건.
제가 실패하면